자, 여기는 요 앞전에 요거 벽타일을 붙인데요. 벽타일 붙였는데, 자, 지금 여기다가 에폭시를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급하게 타일을 붙여달라고 그래요. 한 2m 50 정도. 자, 이유는, 자, 이런데 이렇게 질근 건 부분에 물이 비치고 있어요. 습기가. 자, 습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는 에폭시 못 깔아요. 에폭시 깔아도 다 떨어집니다.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이 고일 정도로 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치기만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치기만 한대요. 자, 물이 고인다 그러면 고이는 거는 타일도 떨어집니다. 타일이 왜 떨어지냐면은, 우리, 자동차, 뭐라 그래, 블랙싱크라 그러나요? 이렇게 도로에 보면 파손, 이렇게 비 장마 때 보면 막 도로 움푹움푹 패이잖아요. 파손되잖아요.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거 영상 올리기, 그러니까 어저께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AS 5년 전에 했던 거, 4년 전에 했던 거, AS 봐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밟으면은, 물이 속 안에 찼을 때 사람이 자꾸 밟으면은 그 수압에 압에 못 이겨서 그 수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압으로. 어저께 AS 해준 그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에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사람이 밟으면, 사람 몸에 뭐 60kg, 70kg, 50kg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밟았을 때, 그 쿵쿵거리고 밟았을 때그 압으로 갔다가 그 물이 차 있으면, 물이 꽉차 있을 때, 타일 밑에 물이 꽉차 있을 때그 압으로 밀어 올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물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치고, 많이 비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시공을 할 거고요. 자, 우리 미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을 줘요. 물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벽하고 미장면하고 잘 붙으라고. 잘 붙으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저도 똑같아요. 천천히 붙어야지, 이게 천천히 붙어야지만이, 얘가, 양생이, 그러니까, 타일면하고, 이 콘크리트면하고, 그 압착이 천천히 붙어야지만이 유착이 잘 돼요. 자, 고대는 12mm고, 아니, 10mm 쓰고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물을 한번 줬어요. 물을 한번 준 이유는, 자, 물을 준 거랑 안준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닥에다가 물 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물을 줘? 힘든데 물을 줘 버리면은 이 압착이 잘안 나가는데, 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거의 다 태반이. 자, 근데 물을 준 이유는,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은 물을, 이 압착을 발랐을 때 물을 막 쫙쫙쫙 빨아버려요. 자, 쫙쫙 빨아버리면 우리 겉마름 현상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자, 그건 랜덤이에요. 어디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줬다고 해서 뭐 겉마름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그냥 똑똑똑 떨어져 버려요. 너무 물을 빨리 빨아버리면은 타일에서, 아니 저기 바닥에서. 자, 여기는 습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하예요. 지하다 보니까 습이 많아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물을 한번 준 거예요. 물을 주는 거랑 안 주는 거랑 조금 차이가 그런 식으로 나요. 물을 안 줘도 돼요. 사실은 물을 안 줘도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은 내가 AS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바닥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울퉁불퉁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바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좀 굵은 걸로 바를 거예요. 굵은 걸로. 지금 바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타일이 가운데가 타일 부분 가운데 부분이 접착이 잘 안 돼요. 자, 타일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굵은 걸로 바를 거예요. 제가 이건 뭐 몇 밀인지 몰라요. 그냥 비교하려고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게 10밀이에요. 자, 우리 시공하다 보면 이제 압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부자재 아끼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제일 미련하게 이거 아끼다가 하자나는 거예요. 옛날에 펀드가 너무 비싸가지고 펀드 아끼느냐고 얇은 발로 좀 많이 발랐어요. 자, 얇은 발로 많이 발르면 건반도 빨리 나와요, 대신에. 근데 일은 많이 하려고 그걸 많이 발랐어.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지금 우리 하다 보면 주방이나 이런데 오래된 집들 막 똑똑똑 떨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 얇은 발로 석고벽에다 얇은 발로 치고 세멘트 벽에다 얇은 발로 치고 그래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모자 빼고 시작해요. 왜냐면 저 끝에 벽이 지금 똑바로 재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끝에가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내가 오전을 빼긴 했어요. 빼긴 했는데 만약에 저기서부터 원장을 치고 나가면은 저거 정각을 봐야 돼요. 정각을 봐야 되니까 보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무조건. 근데 일단 오전 빼놨어요. 오전을 빼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잘라서 맞추면 수월하니까. 자, 코너비드는 항상 이렇게 세면을 묻혀줘야 돼요, 이쪽에다가.